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목소리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아침 안 드셨어요? 오늘 할 차례는 투자론이죠. 투자론의 어딘지 아십니까? 250쪽이에요. 예, 혹시 집에 가서 복습했습니까? 예, 별로 신뢰가지 않는 목소리예요. 자, 지난주에 했는 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책론을 했죠. 정책론하고 투자론 앞부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책론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이건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와 정부 개입의 수단이라는 주제예요. 이것은 다시 둘로 나누어졌고요. 수단은 셋으로 나누어졌죠. 장가치가 더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의 가지는 없이 그냥 잎사귀 그리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뭐였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이고, 지금 이게 머릿속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연상이 되도록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형평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입하는 수단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있었죠.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접 개입은 각종 보조나 지원,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의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잎사귀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더 있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자원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시장 실패 원인에는 외공불비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이 개입하는 토지 정책이 있었죠. 토지 정책은 지역 지구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TDR, 개발권 양도제, 토지 비축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역 지구제는 지역 지구제의 목적,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요렇게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그 커다란 굵직굵직 하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게 공부 요령이에요. 목적은, 목적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에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게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곳에서 실마리를 잡아서 출발을 하면은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제학에서는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이 나오는데,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형평성을 해쳐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늘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를 해칠 수 있어요?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경직성 문제는 공법을 공부하면 조금은 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법에 이 지역지구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한다라고 배우죠.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상황 변화에 따라 바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거죠. 용적률 같은 걸 좀 더 완화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공법의 지식이 약간은 이렇게 도입이 돼서 그런 이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언급이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비축 제도에서 장래 사용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거죠. 직접 개입의 하나로서 등장하죠. 미리 사놓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또 미리 사놓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 그런 장단점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그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요, 높게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해야 되죠. 그랬을 때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뭐가 나타나고?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정부가 막고 있다 그랬죠. 이거는 50cm짜리 용수철을 30cm로 내리누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속이 느슨해지면은 튀어 올라간다 그랬죠. 튀어 올라가는 높이가 예전 시장 임대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규제 임대료와 저기 암시장이 형성돼서 암시장 임대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질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랬죠. 지금 된다 그랬는지 안 된다 그랬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다들 솔직하게 생각나나요? 그런 얘기 제가 안 했나요 혹시? 규제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을 때 효과 없다 말 했나요? 근데 다들 표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갈 길은 바쁜데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있죠. 임대료 보조는 이제 보태주는 거죠.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다 있지만 어떤 보조든 간에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한다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을 본다 그랬죠. 자, 임대료 규제와는 달리 여기서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은 그게 수요자에게 보조를 했지만 공급자도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본다는 거죠. 육아보조를 예를 들었죠. 육아보조도 수요자한테 보조를 해주지만 공급자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다운되어야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모두 혜택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임대료 보조했고요. 그게 이제 조세 기착했죠, 조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가 상대방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를 조세 전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문제가 조세 규칙인데 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요?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죠. 더 탄력적일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덜 부담하게 되고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게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안 부담이라고 했죠. 완전 비탄력이면 다 부담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안 부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탄력성이 똑같으면 반반 부담한다 그랬죠. 맞나요? 그 다음에 동결 효과 했나요? 동결 효과는 안 했나요? 조세 귀착, 여기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동결 효과, 그 다음에 자원 배분 효과, 그 뒤에 이제 있는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론으로 들어와서는 지렛대 효과 있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는 효과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무슨 지뢰? 정의 지뢰. 낮아지는 것은 부의 지뢰. 효과가 없는 것은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죠.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순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고요.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순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진폭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 무슨 위험?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은 금융적 위험이에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위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금융적 위험이 없다는 얘기. 물론 정의 지뢰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 지뢰가 나타나거나 부의 지뢰가 나타날 때 자기 그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정의 지뢰 때 효과를 부의 지뢰 때 효과로 바꿀 수 있거나 또는 부의 지뢰 때 효과를 정의 지뢰 때 효과로 바꿀 수 있나요?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이란 소리는 이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여기 있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손실폭을 줄이거나 이익폭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폭을 줄이거나 이익폭을 줄이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의 지뢰가 부의 지뢰로 바뀐다거나 부의 지뢰가 정의 지뢰로 바뀐다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질문을 할 때. 자, 그걸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겠죠.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요거는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 수익은 뭘로 측정하고요? 가중 평균. 문제에서 표준 편차나 분산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푸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나 분산을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계산 문제로는 위험 표준 편차나 분산을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는 거예요. 요 수익을 묻는 거,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계산하는 건 지난주에 했었나요? 했었죠. 20%, 60%, 20%에서 4%, 8%, 13% 해서 요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 그럼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다, 만다? 한다. 그래서 이게 그때 8.2% 나왔나요? 이거는 하는 거죠.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은 좀 복잡하다 그랬죠. 복잡해요. 분산 계산하려면 얘네 이걸 이렇게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걸 먼저 계산해서 얘네들을 다 숫자로 바꿔야 돼. 0.04 빼기 0.082. 요거 0.082 제곱해서 곱하기 여기 있는 0.2를 해야 돼요. 또 요 두 번째 0.08 빼기 요거 0.082 제곱해야 되고 0.6을 곱해야 돼요. 또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0.13 빼기 0.082 제곱하고 곱하기 0.2 다 더 해야 돼요. 할래요 말래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는 드렸습니다. 가르쳐는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지 말지는 판단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를 물으면 여기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럼 표준 편차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돼야 된다. 입장 정리가. 입장 정리가. 표준 편차나 분산 위험을 물으면은 푼다 만다. 패스. 수익을 물으면 이거는 푼다. 이런 식으로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위험 수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험의 유형에서 사금법인유 했었는데 사업성 위험은 이제 지난 순환에도 좀 말씀드려서 이번에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금융적 위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 자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근데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동시에 존재해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어떤 측면이에요? 인플레 해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자본이득이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죠. 보통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이제 고정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예, 임대료 수입을 얻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점점 어떻게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인플레 위험. 요거는 이제 인플레 했지. 이게 인플레라는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동일한 위험일 때 수익이 큰 거 선택하는 사람은 뭐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 수익 큰 거. 위험 회피형이에요. 동일한 위험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위험일 때 수익이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수익일 때 이렇게 질문했던 거를 질문을 바꿨더니만 벌써 예, 또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지만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 계속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비틀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보통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면 또 틀려요. 요구 수익률을 먼저 말하면 틀린다고. 기대 수익률 늘 앞서 말하다가 요구 수익률 먼저 앞서 말하면 또 틀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군데만 한 자리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 아무튼 그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익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했었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죠. 요거는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여러분한테 제시되든 저한테 제시되든 똑같은 놈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제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 그거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투자된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드렸나요? 어딘가에 투자하려면은 다른 데 투자된 걸 포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외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외부 수익률이라 그랬죠. 이것도 했나요? 외부 수익률. 여기는 내부 수익률. 됐나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8.2%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왜? 딴 데서 버는 게 지금 10% 이상 버는 게 있다면 이거 가지고는 만족 못 할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그 딴 데서 버는 수익률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게 외부 수익률이고 됐죠. 자, 그런 이제 비교하는 걸 했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뭐도 커진다? 수익도 커진다 이렇게 했죠. 이걸 위험 수익 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게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된다 그랬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인플레이율 얘기는 언급될 때만 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요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죠. 자, 요구 수익률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어딘가에 투자된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하려면은 거기에 투자된 돈을 뺏어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버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한 은행에만 돈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안전한 은행에만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얼마는 이제 이자 받는데 그건 안전할 때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위험한 거를 부담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조금밖에 더 안 얹어져도 되지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얹어지는 수익률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승인율 공식도 이런 식으로 된다 했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요구 승인율을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안전한 은행에 돈이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어딘가 위험한데 투자를 하려면은 안전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도 더 얹어져야 투자를 할 것이다. 됐나요? 자, 요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요런 내용들이에요. 맞죠? 예, 지금 뭐 별로 생각나는 것 같지는 않은 표정들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위험 관리 기법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로 넘어갑니다. 자, 위험의 관리 기법을 보세요. 위험의 관리 기법을 보시면은 250쪽이에요. 아, 그리고 참 지난주에 제가 계산기 모델을 말씀을 카시오의 FX570MS 요 모델이면은 괜찮아요. 요 정도면은 딱 한 손에 딱 들어오고요. 버튼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요. 이게 25,000원 안팎일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면은 택배비 절약됩니다. 하나만 사면 택배비 따로 부담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학원에도 저거 해놨어요. 학원에도 얘기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학원에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위험 관리 기법부터 보시는데 1번에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있죠. 예? 그리고 2번에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 있죠. 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내가 위험한 거를 안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1번은 오로지 정기예금이에요. 괄호 1번은 오로지 정기예금. 이렇게 하면 가장 간편해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좋지 않은 방법일까요? 그렇게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수익도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번에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게 위험 증가잖아요. 앞에 우리 조세 증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이런 방법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이러면은 매년 인플레가 발생해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임차인이 계약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이게 대부분 이제 주변에 다른 대체할 만한 다른 임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주변에 다른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주변에 다른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으면은 갑이죠. 싫으면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수요자가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수요자가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앞에서 수요 공급에서 임대료 수입, 총 수입, 판매 수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 했었죠. 바로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다른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는 뭐 상황에 따라 올린다고 문제예요.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신 이때는 뭐를 줘야 돼요? 보험료를 줘야 되죠. 요거 말고 그거 하나 이제 추가로 써놔도 돼요. 변동금리 있어요. 추가로 변동금리 뒤에 금융론에서 나와요. 다음 주에 금융론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요. 대출자에게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변동금리예요. 다음에 이제 괄호 3번과 괄호 4번은 함께 묶어서 생각하세요. 괄호 3번은 그 타이틀에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 4번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칭적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할 거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한다 그랬죠. 자, 이러면은 예상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낮게 나와요? 예상 수익률이 낮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내 중개사무소에 가서 브리핑을 받는데 방한칸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속으로 35만 원을 예상하는 거예요. 35만 원에 4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낮춰 잡아서. 근데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5만 원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낮게 잡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한 방 한 칸당 순수익을. 그랬는데도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낮춰 잡았는데도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이 정도 하면은 그럼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리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중매시장 말씀드렸나요? 중매시장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런 물건들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이면 빨리 낚아채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나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면은 잡아야 되는데, 낮춰 잡으니까 안 맞는데? 그럼 다른 사람 낚아채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은 투자를 해야 될 거를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괄호 4번이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요. 괄호 4번이. 근데 괄호 4번과 괄호 4번은 약간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다음 순환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괄호 4번 5번은 다음에 적어 놓으세요. 괄호 4번 5번은. 자, 이제 괄호 6번, 괄호 7번은, 괄호 6번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7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을 작은 거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됐죠?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을 작은 거 선택했다. 뭐 이런 거.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 바로 257쪽으로 가시면 돼요. 257쪽으로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투자론에 남은 게 포트폴리오하고 화폐 시간 가치.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이 포트폴리오를 하기 전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이 뜻이 뭐예요? 수익이죠. 이게 이제 번역이 바로 돼야 돼요. 분산은 뭐예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위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과 위험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험관리기법에서 이게 등장했잖아요. 똑같은 수익이라면 뭘 선택하겠다. 위험이 똑같은 수익이라면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런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위험이라면 뭘 선택하고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을 때 수익이 똑같아요. 10%로. 10% 똑같은데 위험이 요 놈은 2.8%, 요 놈은 3%. 뭘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A를 선택하게 되네. A. 이때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요. A가 B를 지배한다. 근데 여기는 여기가 12%고 이게 3%예요.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죠. 이때 뭘 선택하고요?
C를 선택하고 아주 간단해요. 이건 누가 지배한다? C가 지배한다.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변경 분산 결정법이에요. 간단한 건데 용어가 낯으니까 이게 그 기억을 잘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제 번역해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죠. 익숙하게 하려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낯설 뿐이지. 지난 11월 12월 달에도 아마 하지 않았나요? 그죠? 한 번 더 하면 좀 더 오래 기억날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예선 탈락한 놈들 빼고, 예선 탈락한 B를 빼고 뭐가 남았어요? A하고 C가 남았잖아요. 그럼 A와 C 사이에서는 수익이 커지면서 뭐도 커지고 있어요? 위험도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A와 C 관계에서는 누구를 지배한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때는. 이때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요. 평균 분산 오류인 경우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에요. 이때는. 자, 이때는 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이 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통계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해야 돼요. 이거는 대학 통계 용어예요. 예, 근데 요거 말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분산 투자죠. 그러니까 이게 A와 B 중에 뭐가 낫니? A가 낫다. B와 C 중에 뭐가 낫니? C가 낫다. 이렇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A와 C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 이걸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냐. 섞어 투자하면 되지. A에도 일부 투자하고 C에도 일부 투자하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주식 이론에서 나온 주식 이론이에요. 주식. 주식은 가능하죠. A 주식에도 얼마 투자하고 C 주식에도 얼마 투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요. 예, 주식에서 나온 포트폴리오 이론을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개념상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다. 자,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 관리 기법 중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등장하지만 이 평균 분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도 포트폴리오가 등장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포트폴리오는 개념이 뭐라고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인데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도 분산 투자 개념은 다 있었어요. 그거를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250몇 쪽이죠? 네. 257, 258쪽은 여러분들 확인만 해보세요. 그 변이계수 빼고만 확인하면 돼요. 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260쪽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의 전통적인 산산산부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라는 의미인데 원래부터도 분산 투자 개념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해서 그 260쪽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표에 부동산, 예금, 주식 세 가지 있죠. 전통적으로 요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에 각각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XXX 돼 있는데. 그 부동산, 예금, 주식 있잖아요. 표에 맨 위에. 그 부동산에 쭉 내려가면은 X가 뭐가 X예요? 황금성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예금은 쭉 내려가면은 수익성이 안 좋죠. 주식은 안전성이 안 좋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만 몰빵으로 갖고 있다 보면은 그 단점들이 부각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적당히 분산 투자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통적 자산 3분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금 3분법이라고 돼 있죠. 3등분이 아니죠. 3등분은 뭐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고 이게 3등분이 아니라 그냥 3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셋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제 옛날에 이론이 있었는데 요 이론은 이제 적당히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것을 극복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의 몇 퍼센트,
부동산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요거까지 제시해주는 이론이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발달된 이론이라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약간 높은데 살짝 들어갈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1, 2월 달 수업은 안 하고요. 그거를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최적.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산의 배합 비율. 각각의 자산의 배합 비율까지 언급을 해야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3, 4월 달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앞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통적 자산 3분법도 있지만 전통적 자산 3분법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장해요? 보장하지는 못해요. 보장하지는 못해. 적당히는 되지만 최적 포트폴리오는 보장하지 못하니까 나온 이론이 뭐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산 투자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위험을 줄일 수 없는가 하면 체계적이라는 단어하고 비체계적이라는 단어의 그 어감을 좀 느끼시나요? 체계적이라는 것은 일정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북미협상이라든가 이런 핵협상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장과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는 앞으로 안 좋다는 전망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독일조차도 원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잡았어요. 1%대로 잡으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2%대라고 해서 안 좋거든요. 2%대인데 막 경기가 좀 안 좋네, 뭐 경제를 망치네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1%면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미 핵협상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주식들은 모두 다 공통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개별 종목에 따른 이유 때문에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위험, 그러니까 북미 협상 이런 종류의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체계적 위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안에는 다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체계적. 그럼 내가 이 주식 저 주식 분산 투자했다고 해서 이게 그 이런 종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은 그 개별 종목에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위험,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비체계적 위험.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최근 몇 년 이전부터는 뒤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쪽으로 약간 이제 질문을 더 해요. 난이도가 더 높아져서. 근데 과거에는 여기서 아주 많이 질문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중요하다고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을 근데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이 뭐냐.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 요거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해야 돼, 다양하게. 가능한 한 다양하게. 한 종목에 할 걸 둘 아닌 셋. 가능한 한 많이. 그러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줄이라고 해놓고는 제가 투자할 때는 몰빵 투자입니다. 제가 투자할 때는. 우리 애 주식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애 명의로 주식 통장을 만든 거예요. 미성년 자녀한테는 얼마까지 비과세죠? 2천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러니까 그 통장에 2천만 원 넣으면 그 2천만 원이 10년 후에 2억이 되더라도 세금 안 내는 거죠. 왜냐면은 그 통장에 나는 준 거는 2천만 원 줬지. 그 통장을 운영한 거는 우리 애가 운영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이제 없으니까 안 되고 지 용돈
지 용돈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씩 지가 이렇게 예, 맡길 때는 그저 거기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요. 지금 한 4년 다 돼가요. 만 4년. 만 4년 다 돼가요. 처음에 6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돈 이제 남는 걸 지가 넣은 거니까. 예, 지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지 쓸 거 안 쓰고 장난감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이것도 넣을게요. 이것도 넣을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총 입금 총액이 1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으로부터 13개월 전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까지 입금 총액이 14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80이에요. 만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애 거는 제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 거는 별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별로 수익이 좋잖아요. 애한테 요거도 먹을까봐. 근데 거의 더블을 만들어 놨어요. 애 거는. 근데 애 걸 지금 할인 닭고기 100% 주제 놨어요. 몰빵으로. 몰빵으로 280. 그러니까 할인 닭고기 많이 드셔주세요. 자, 몰빵으로 해놨는데. 다행히도 원래 지금 조류독감이 안 터지고 있어. 예, 조류독감이 안 터져서 이제 다행인데. 터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몰빵 투자하는 것의 위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걱정돼요. 지금 원래 다행히 조류독감이 안 터져가지고. 예,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반 틈을 팔아서 조류독감 터지면은 이 닭고기는 안 먹어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돼지고기 관련 주식을 사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돼지고기 관련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예, 요거 이 닭고기는 안 먹어도 돼지고기는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예, 소고기 쪽으로 가면 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관련 주식 사면은 얘가 떨어지더라도 얘가 올라가면은 벌충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몰빵 투자에서 두 개로 분리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두 개의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그것도 불안하거든요. 왜냐면은 조류독감 터졌는데 구제역도 같이 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터져버리면은 둘 다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산 쪽으로 가야 돼, 수산 쪽으로. 수산 쪽으로. 예, 두 개 동시에 터진 적이 있었어요. 2010년 겨울에 그랬어요. 예, 2010년 그 요맘때 두 개 동시에 터졌어요. 예, 2011년인가? 가물가물하네. 1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동시에 터졌을 때 수산 관련 주식이 한두 달 새에 더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여기 공부하러 온 이제 아가씨가 몇 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을 이런 종목에 이제 분산 투자한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빵 투자한 거예요. 어디에 몰빵 투자했을까요? 수산 쪽에 한 거예요. 하필 수산 쪽에 투자를 해놓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예, 공부할 동안에 이게 쓰면서 이렇게 팔고 쓰면서 하려고. 이게 따블이 된 거예요, 따블이. 예, 순식간에, 공부하는 동안에, 한 두어 달 만에. 예,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해가지고, 세 개를 해도 이게 이제,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터지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궁금하면은 저한테 따라 찾아오세요. 저 알려드릴게. 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까?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주식 시시표 나오는 거 있죠? 그 신문에 주식 시시표 그 종목 많잖아요.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다트로 던지세요. 다트로 던져서 찍히는 거 한 열 몇 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학자가 한 거예요. 미국의 학자가 무작위에 무작위. 그러니까 분산 투자할 때 그냥 무작위로 분산 투자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주식 시세표 그거를 벽에다 붙여놨는데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이고 자기도 던지고 옆에 원숭이를 데려다가 다트를 준 거예요. 원숭이 잘 따라하잖아. 사람이 던지면 따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던지면은 이제 실력으로 이렇게 니 맞춘 거 아니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숭이가 맞춘 거 열 몇 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 수는 있지만 열 몇 개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보다 약간 높았어요.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어. 그냥 막 무작위로 던져서 한 열 몇 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운영 보고서를 이렇게 분기별로 보내주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편입된 종목의 그 수가 어떻습니까? 엄청 많아요. 거기 편입된 종목 수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도 하지, 나도. 나도 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펀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운영 보고서 이렇게 보내왔는 걸 봤더니만 그 수익률이 좋은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 많은 펀드 많은데 그 지금 이 십몇 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백몇십 프로 되는 것들은 몇 개 없어요. 십몇 년 동안, 16년 동안 120%인가? 그러면 1년에 연평균 한 5% 조금 넘을 거예요. 이게 복리 계산되기 때문에. 그럼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누적 수익률이 백몇십 프로 되는 것도 최근 1년간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최근 1년간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 많고요. 마이너스 10% 뭐 7, 마이너스 7%,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6개월, 최근 6개월은 마이너스 뭐 7% 조금 더 줄어들고, 최근 3개월, 1개월 해결 마이너스, 최근으로 올수록 당연히 마이너스가 좀 적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의 폭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크게 잘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예, 쭉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요걸 보니까, 아, 이제 펀드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 펀드에 편입되는 구성 자산 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이 무작위로 하더라도 이 말이죠. 무작위로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수익률이 반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11월, 12월 달에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이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상관관계를 숫자로. 그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걸 나타내는 걸 숫자로 나타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일치하는 정도가 강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얘가 올라갈 때 늘 얘가 떨어지거나 늘 얘가 내려갈 때 늘 얘가 올라가거나 자, 이런 게 굉장히 규칙성이 많이 보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깝고요.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내려가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일치하면은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얘가 10만큼 내려갈 때 얘도 같이 10 가까이 내려가 주면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얘가 10 가까이 내려갈 때 얘가 내려가더라도 한 1밖에 안 내려가. 방향은 같지만 그 정도가 일치하는 정도는 약하잖아요. 그런 이제 강하고 약하고의 정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의 정도,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이게 반대 방향이면 일단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같은 방향이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가질 수 이제 양수, 음수, 이제 영도 있을 수 있겠죠. 얘가 계속 움직이는데 얘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터졌을 때 우리 애 할인 닭고기는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삼성전자는 영향 안 받아요. 그러면은 할인 닭고기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섞어서 투자하면은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됐나요? 이 둘 간의 관계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쪽이 효과가 높을까요? 플러스 쪽이 효과가 높을까요? 분산 투자 효과는 반대 방향이 효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효과 좋은 거요? 마이너스 쪽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마이너스 쪽인데 얘가 이제 한쪽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만큼 이렇게 올라가 줘야 이게 벌충이 거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떨어진 데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거나 그죠? 이게 많이 올랐는데 조금밖에 안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그 마이너스의 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쪽에서 가장 강한 쪽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쪽에서 가장 강한 쪽이
1이에요. 그래서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가져요. 이 값은. 더 이상은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이제 대학 통계 용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게 언제겠어요? 1이겠죠. 그럼 효과가 가장 낮다는 얘기가 뭘까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A 주식이 5% 떨어졌는데 B 주식도 5% 떨어져. 그러면 아무리 분산해봐자 어떻게 해요? 전재산이 다 5% 떨어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으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1보다 작은 숫자 중간에 0만 생각하면 안 돼요. 0.9, 0.8 다 있는 거예요. 0.9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적은 거죠. 0.9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할인 닭고기 반틈 팔아서 마니커 닭고기를 샀어요. 그러면 그놈이죠. 별 차이 없죠.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효과는 있어요. 조류독감 터지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할인 닭고기 반틈 팔아서 마니커 닭고기 산 그날 밤에 할인 닭고기 불이 나버렸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대로 뒀으면 다 영향받을 걸 반틈만 영향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적을 뿐이죠. 이쪽에 가까울수록. 근데 어느 쪽으로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아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아서 마이너스 1일 때는 가장 효과가 높아요. 가장 효과가 높다는 얘기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이 뭐예요?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 완벽하게 다 줄여버리는 거. 그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자,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출제된 상관계수 관련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면은. 중간에 이제 속지 말고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이라는 숫자에 속아요. 0일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효과 좋아요. 내가 할인 닭고기 팔아서 삼성전자 사면은 효과가 없겠어요? 엄청나게 효과 있지. 맞잖아요. 0이 아무 관계 없는 숫자 0에 속으면 안 된다고. 효과가 없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1. 실제 상황에서 0인 경우는 분산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삼성전자 반틈을 사고 할인 닭고기 팔아서 할인 닭고기 반, 삼성전자 반 있으면 주가 저리독감 터지면은 할인 닭고기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는 영향 안 받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산 효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예. 뭔든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시면 그 이제 의의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장점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를 여러 개의 자산 배합을 한 포트폴리오 적용하여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안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위험과 수익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261쪽에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기억에 체계적 위험이 있고 니은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제시를 했을 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다 영향 미치는 건 무슨 위험?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체계적이죠. 뭐 경상도만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전라도만 발생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자율 변화 체계적, 다 경기 변화 체계적, 다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그 회사, 그 투자 안에만 미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죠. 앞에서 개별 자산의 위험과 수익 측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개별 자산의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 수익은 가중평균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아예 위험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험은 일단 난이도 높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남겨놓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앞에 개별 자산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62쪽에 그 밑에 괄호 4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괄호 4번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 포트폴리오 관리란 자, 요거 니은에 있는 그 개념을 좀 체크하시면 돼요. 니은. 니은의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이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위험이 이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 요걸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 그래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는 요거는 최적 포트폴리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그래프 있죠. 그게 이제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총 위험이 줄어드는데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 이거는 이제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되고 괄호 5번에 상관계수 있죠. 상관계수는 바로 이걸 지금 말로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내용이 개념과 내용해서 내용이 있는 것을 파악하시면 돼요. 정리한 겁니다. 그 글에 있는 글로 쓴 걸 정리한 게 요 칠판에 판서를 한 것입니다. 확인만 하십시오. 264쪽에 이제 괄호 6번에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쪽이 점점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3, 4월 달에. 이제 지금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화폐 시간 가치가 남았어요. 273쪽에. 자, 요 화폐 시간 가치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